Hi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시에스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시에스타의 역사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siesta, a Spanish tradition rooted in history. 자, 오늘은요, grammar point 하나 문장 통해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However, no country is as famous for naps as Spain, with its tradition of midday naps known as siestas. 자, 여기 보면은 no, as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놨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비교하는 그런 차원에서 as, 뭐 형용사 부사 as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 많이 보셨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비슷하다, 이만큼이다, A하고 B가 비슷비슷하다 라고 할 때 이렇게 as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앞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 no가 붙었습니다. 혹은 여기다가 이제 not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어와 as가 붙었을 때는 의미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나라도 스페인만큼 나쁜 뭔가요? 이런 낮잠 자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스페인이 그걸로 가장 유명한 나라다라고 해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스페인이 가장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급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as 표현에다가 부정어를 썼을 경우에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가장 그렇다라는 최상급의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따가 문맥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ople across the globe and throughout the ages have taken naps. True. 자, 전 세계 모든 사람이죠. 그 공간적으로 across the globe 그리고 throughout the ages 온 시대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전 세계 사람들은 낮잠을 자왔습니다. Of course. However, no country is as famous for naps as Spain with its tradition of midday naps known as siestas.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스페인만큼 유명하진 않아요. 자,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요. as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형사를 넣고 no를 써서 이만큼은 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가장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냥 as famous as로 끝난 것이 아니라 famous for what? 뭘로 유명하냐라고 해서 for naps까지 꼈기 때문에 조금 문장이 길어졌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스페인만큼이나 낮잠으로 유명한 그만큼 유명한 나라는 없죠. 자, 그 전통이 어떻습니까? 한낮에 잠을 자는 겁니다. 일명 시에스타라고 알려져 있는 낮잠 자는 것,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스페인만큼 유명한 나라는 없습니다. The Spanish word siesta derives from the Latin phrase hora sexta, meaning the sixth hour. 자, 이 스페인 단어 siesta는 어디서 유래한 걸까요? 바로 라틴 어구인 hora sexta에서 유래한 것이죠. 자, 어디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to derive from을 쓸 수가 있죠. 그 뜻은 6시간, 여섯 번째, the sixth hour, 그러니까 제6시라는 의미의 hora sexta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It refers to noontime, which is around 6 hours after sunrise. 자, 6시가 우리가 뭐 무슨 약간 새벽 6시면은 낮이 아니잖아요. 이 해석이 나와 있죠. 이것이 뜻하는 바로 정오, 한때 그 한낮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해가 뜬 후에 6시, 6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아침에 만약에 6시에 해가 떴다면 그때부터 6시간 더 했을 때는 낮 12시가 되겠죠. There are several theories for why siestas became so entrenched in Spanish culture. 자, 여기 보니까 왜 스페인 우리가 낮잠은 다 어느 세계에나 잘 수가 있는데 스페인이 그렇게 유명하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theory가 있다고 합니다.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왜 시에스타가 이 스페인 문화에서 특별히 이렇게 확고하게 entrenched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요. According to one theory, 자, 그중 한 가지 이론에 따르면 during the Spanish Civil War, it was common for people to work multiple jobs at a time to support their families. 자, 스페인 내전 당시에 그 시기 동안에 사람들이
그냥 한 가지 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흔했다고 하네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우리가 뭐 투잡, 쓰리잡이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힘들었겠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잡을 하면서 이제 뛰어야 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These workers took midnight naps just so they could recharge before their next job. 자, 한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직업으로 가기 전에 좀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낮에 이렇게 잠을 잠깐 자는 그러한 습성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이죠. Another theory says that Spain embraced siestas due to the hot working conditions.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요 이 시에스타를 갖다가 이렇게 포용하게 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 좀 더운 날씨 그죠 굉장히 더운 그 어떤 작업 환경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Siestas allowed workers to escape the heat in the hottest part of the day. 그렇죠. 한낮에 그 뜨거운 그런 어떤 태양에서 좀 벗어나서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그 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We can also attribute siesta's popularity to the Spanish government's efforts to promote image of Spain as a lazy country where everyone may lead a relaxed lifestyle. 네, 또한 이 시에스타의 어떤 인기 이렇게 이제 흔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거죠. 스페인 정부 차원에서 좀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죠. 노력을 했습니다. 스페인을 조금 더 느긋한 그런 나라로서 홍보하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모두 다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곳이다 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But in reality, most Spaniards report that they don't have the time for daily naps.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스페인 가면 다 낮잠을 잘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스페인인들은 뭐 굳이 이 낮잠을 자는 것을 위한 시간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grammar point 봤던 거 quiz time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자, 그러나 시에스타라고 알려진 한낮에 낮잠을 자는 전통을 가진 스페인만큼 낮잠이 유명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 스페인만큼 낮잠이 유명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No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No country is as famous for naps as Spain. So, no as를 이용해서 가장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